어떻게 아파? 어떻게 아파? 이렇게 갈러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 더워. 아, 배가 터질 것 같대. 뭐야? 옷이 왜 저래요? 옷이 왜 저래? 아~ 몸이 왜 저래? 지나가는 분들 깜짝깜짝 놀랬겠다. 놀랬겠다. 진짜 산도예요. 오해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 괜찮은데? 아이고, 아 무겁다. 수박보다 무겁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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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제가 인신체험 하는 게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했어요. 뭐예요? 임산부 체험하는 거. 아, 체험하는 거야? 진짜 무거워요. 7kg? 너무 무거워서 움직임이 힘들어요. 저거는 대여하는 거에서 하는 거예요? 대여지, 그냥 대여. 어디야? 아, 열심히 가고 있답니다. 빨리 와, 너무 더워. 아, 알았어, 스미마셍. 네, 빨리 와. 아. 일본 사람? 알았어, 스미마셍 하는 거 보니까 일본어 정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조토마테 구다사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나 기다리라고? 같은 외국에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친해졌는데 처음에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착해가지고. 뭐야? 너 기억이 안 나? 그 밤이. 그 밤이. 기억이 안 나? 뭐야? 뭐야? 기억이 안 나? 진짜 당황했어요. 지난주 평평하던 이런데 뭐야 근데? 있어 이런 거 많이 먹었어. 뭐 하는 거야? 이 던지지 마. 수박 넣었어. 아 병아로. 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에이 빨리. 우와. 2인분 먹어야 돼. 아니 1년 전부터 계속 뭐 운동하고 이렇게 뭐 임신 준비하고 그러더니 임신 준비. 임신이 돼 있네. 대박이지? 네. 짜짜짜짜짜짜. 아, 짜짜짜짜짜. 애 아빠, 애 아빠. 애 아빠, 애 아빠. 야, 바비야. 아, 애 아빠. 애 아빠, 애 아빠. 우리 축하해 주세요. 야, 소문 안 한다. 아니, 이게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소문 나겠어. 소문 나. 임신 만약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몸이 힘드는 건 먼저 아니까 진짜로 실제로 임신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게 솔직히 여자 말고 남자가 했으면 좋겠어. 남자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왜냐하면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돼. 진짜. 이게 하면. 되게 무거워. 그래야 돼. 왜냐면 나도 상상이 안 가잖아. 그 상대방의 뱃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남편분들이. 아, 네, 진짜요? 임산부 체험. 한 약도 먹어요. 뭐? 뭐? 이게 열어줘. 뭔데? 네, 한 약이야. 하루에 세 번 먹어야 돼. 임신을 위해서 먹는다고요? 아니, 아니, 몸이 좀 챙기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많이 드세요. 팥빙수 먹다가. 아, 너무 맛이 없어. 마실래? 아, 너경이야, 너경. 써. 나 팥빙수 먹을래. 아, 맛이 없어. 근데 이런 거 좋은데 아.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뭐? 무슨 문제? 누나가 아기 낳으려면 남편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럼...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안 와. 아, 올 거야, 올 거야. 하비안 소개해주면 금방 올 거야. 일단 남자였으면 괜찮아. 프랑스 사람.
너무 좋지. 미국 사람 괜찮아. 괜찮아. 아프리카 사람 괜찮아. 멕시코 사람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상대가 나를 안 괜찮아서 문제인데. 근데 왜 새끼. 이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해? 나는 옛날부터 진짜 낳고 싶었거든. 근데 언젠가 나는 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내 나이가 너무 많아. 놀랬어. 일을 열심히 했다가 이런 나이가 됐어. 그래서 급해지는 거야. 갑자기 급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가는 데가 있거든? 네. 근데 가는 데가 어딘데? 혼자 가기 되게 무서워. 그래서 같이 가자. 우리 엄마는 내 누나가 혼자 가기 무서운 것을 이제 누나는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서워. 그러면 같이 가자. 근데 갈 때 이거 파비안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무거워. 열어봐. 버무리야. 버무리야. 뭐야? 카풀이야, 카풀. 나 이거 하라고? 어떻게 했지? 태연 같이 하는 거구나. 아, 이리 와봐. 그래야. 어, 진짜 웃겨. 야, 가슴이 생겼네. 가슴이 생겼네. 와, 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게 무겁지? 아, 어, 벌써 더워, 땀이. 힘들어, 이거. 자, 우리 애 엄마 직전이야, 나는. 애비, 애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데뷔하기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도 그런 거 느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 몰라요, 근데 몰라. 이게 하니까 확 이게 느껴지네. 나도 여자인데 애기 아직 안 낳았잖아. 그래서 몰랐거든? 이렇게 힘들은지? 근데 이게 앉아있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가면 무조건 인신부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것도 이게. 맞아, 맞아. 다르게 보인다. 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이고, 허리야. 어휴. 아, 바비 엄마 가자. 아다다다다다. 아, 바비 엄마 가자.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 아이고. 바비야. 화병! 형, 저 임신했습니다. 이야, 잘 어울린다, 형. 그치? 형, 우리가 뒤에 네 명 탔으니까 조심 운전해 주세요. 오, 진짜 네 명이네? 진짜 네 명이야. 보통 아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말이나 뭐 시 같은 거 해줘야지. 그리고 아기가 귀가 너무 좋대. 트베러 좋으니까 다 듣고 있대. 오, 샹젤리제. 따라라라라. 몰입을 진짜 잘하신다.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리얼로 두 분이서 진짜로. 얘는 약간 상상임 스타일이야. 혼자 나도 그 생각했어. 맞아 맞아. 몰입을 아예 진짜 와.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 것 같아. 약간 걱정은 돼.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 그냥 산부인과에서 재밌는 거 있어. 산부인과에? 들었자. 뭐지?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사유리예요. 아, 사유리군요? 네. 잠시만요. 네, 저쪽 안쪽 꿈만 실러 가시면 되세요. 네. 네. 같이 가세요. 설마 이거를 또 그 영상이 체험이야? 꿈만 체험? 저 얘기 갖고 왔어요. 응급실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했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하는 데야? 있어. 그냥 앉아. 오, 무서워. 아니 앉아 앉아 그냥 그냥 앉아. 고문방이야? 그냥 고문방이야.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늘 체험한 게 좀 어때요? 너무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미 뭐 어깨가 아파요. 네, 허리가 아프고. 저희는 지금 한 두 시간? 두 시간만 세 시간 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 졸려요. 근데 실제 산모들은 이걸 280일 동안 임신 기간 중에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대단하시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근데 그런 거 남자분들도 많이 하나요? 최근 들어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요즘은 해야지. 남편들도 산모의 그 고통스러운 걸 네.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예. 한번 직통 체험 누가 먼저 해보실 거예요?
쥐똥 체험 누가 먼저 해보실 거예요? 예? 쥐똥 체험 누가 먼저 해보실 거예요? 예? 제가요? 제가요? 파비안이 아픈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뭐 고통 주고 싶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일반 분들도 저렇게 병원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요. 오. 따라따라따. 아,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왜 이렇게 신나? 재밌어요. 누워보세요. 아, 아, 먼저 해, 누나. 먼저 해. 진짜 먼저 해. 아니. 되게 무서운가 보다, 약간. 맞아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가위바위보. 오, 이겼네. 가위바위보. 잡세판이야? 안 돼. 여기 잡세판이야. 한국이라면 누나 말 들어. 빨리. 한국은 잡세판이래, 프랑스 사람이. 야, 이런 건 한 번이야. 임신 체험하는 게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아,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벌려야지. 진짜로? 나 벌써 막 아픈데? 거기 막 이렇게만 했는데도? 최대한 아프게 해주세요. 네. 벌써 아파요? 벌써 아파요? 너무 배워스러워요. 아, 저... 아, 저... 천천히 해요, 천천히. 손 잡아줘. 하나. 아, 이리 와봐. 어, 근데 진짜 무거워. 야. 와,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게 무겁지? 형, 저 임신했습니다. 와. 괜찮아. 난 좀 아파. 나도 좀 아파. 스톱!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참아보세요, 한번. 손 잡아줘요. 프랑스 리액션. 손 잡아줘, 손. 프랑스 리액션, 너무 웃기다. 자. 자. 안 아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심호흡. 심호흡, 크게. 들어 마시고, 뱉고. 들어 마시고. 아, 진짜. 아주하자. 진짜 목소리 커요. 아주하자. 아주하세요. 밥이야. 저 난리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끝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아파요? 이런 아픔이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끝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죠? 이게 그 아기 낳는 고통의 부분에 이게. 이렇게 응? 이거보다 더 훨씬 아프죠? 아기 낳는. 엄마들은 이거보다 아, 심하게 아기 낳았어 이거는. 오했어요. 저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지금 파비앙 씨는 여태까지 한 분들 중에 최악이다. 근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갔던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대세 씨 같은 경우는 9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윤석 씨가 제가 해본 걸로는 제일 심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하세요, 파비앙 씨는. 사유리 씨 하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돼요. 히히. 사유리 씨 보세요. 사유리 씨는 아마 잘 참으시죠. 이미 뭐 아기 나는 준비하고 있어요. 라마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 배가 움직여. 지금 이 정도에 아까 파비앙 씨는 비명 지른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제 좀 올려볼게요. 진짜 아팠어요. 어떻게 아파? 이렇게 갈로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반지! 애가 나왔어? 반지! 애가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잠깐 껐어요. 20. 어. 이제 애기 생각은 좀 바뀌었지?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이게 몇 프로였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파비앙 씨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에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파비앙 씨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에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 편하게, 편하게. 어머니! 자, 이제 좀 올려볼게요. 진짜 아파요.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몇 프로였어요? 그래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가비랑 가비랑 20%. 아니 아니요 거짓말하셨어요. 네. 이런 아픔이에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렇죠. 아, 영수 소리가 아니라 좀 밖에서까지 들린다니까. 이건 순수하게 산모의 대단하시다. 의지로 아기를 낳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경험을 해야 되고. 와, 나는 안 진짜 해. 생각보다 너무 아파요 이게. 나는 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개병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와 이게 TV에 보는 사람이 저런 파비앙 보고 아 이게 만성 리액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아파요. 저는 몇 초밖에 안 했는데 너무 아픈데 사실 몇 시간 가는 거잖아요, 진통나가는 게. 엄마가 진짜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 이렇게 고통 있는데 저를 대원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효도하려고.